자, 119페이지에요.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 자, 원칙적으로 저 법정지상권은요, 민법에 있는 법정지상권하고, 그다음에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이두 가지로 이렇게 대별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요. 시험 문제는 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하고, 민법상. 이 민법상에는 305조에 의한 법정지상권하고,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주로 366조 저당권 행사로 인한 경우에 발생하는 법정지상권, 이게 중심으로 주로 많이 나오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 법정지상권은 민법 187조에서 등기는 놓아주 할 필요 없죠. 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등기를 해야 지상권 성립한다 이러면 틀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1번부터 볼게요.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한 건물을 개축, 증축하거나 그 건물의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 신축한 경우 민법 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요거에 관한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렇게 건물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다는 거죠. 저당을 이런 상태에서 설정한 다음에 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이 신축한 건물에 자 저당권 시행되었다 이렇게 됐을 때 경매 했을 때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이렇게 성립하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이때요 법정지상권은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든 간에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때 토지 소유자, 갑, 건물 소유자, 갑, 이렇게 동일한 소유에 있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이런 상태일 때만 허용되는 것이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소유자, 갑, 동일. 그 이후에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경매됨으로써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갑의 세제는 이렇게 정이라는 사람, 경락이라는 사람으로 넘어가겠죠? 소유권이, 그죠? 토지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정인데 건물 소유자는 갑이 되겠죠? 이렇게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이때 우리 지상권 인정하는 것이죠. 자, 이때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여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건물 소유자인 갑은 지상권을 취득하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판례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건물을 신축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그 법정 지상권이 범위는 어디까지냐? 자, 이 지상권이 인정한단 말이죠. 자, 인정한 이 지상권은 구건물의 범위 내였습니다. 구건물의 범위 내에서 이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거 또 알아두셔야죠. 자, 여기에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있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했을 때도 법정지상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지상권은 구 건물 철거하기 전에 그구 건물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2번 예외입니다. 자, 2번 동일한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이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면 민법 366조의 법정 지상권이 인정, 성립되는가? 그랬죠? 이런 거예요.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존재했어요. 소유자도 갑의 토지 소유, 갑의 건물 소유예요. 자, 그런데 을로부터 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갑이 돈을 빌려 쓰고 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건물에도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거예요. 각각. 그럼 이때 을이라는 채권자는 공동 저당권자 되죠? 자, 이렇게 설정했다는 거죠. 자, 이후에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이렇게 신축했다. 갑이 신축.
갑이 소유권 시대 했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저당권이 소멸하잖아요.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신축 건물에는 저당권이 지금 없죠. 여기는 깨끗한 건물 소유권이에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이렇게 경매가 됐다. 그래서 이게 경락인 정의 소유권 가져갔다. 토지 소유권이죠. 그럼 토지 소유자는 정, 신축관 건물 소유자는 갑이잖아요. 저당권 행사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불일치됐으니 이 건물, 신축관 건물 소유권에 여기에 지상권이 법정 지상권 선입하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예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칙. 자, 요것을 꼭 알아둬야 돼요. 공동 저당권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각각 공동 저당을 설정한 이후에 당의 건물이 낡았으니 다시 건물을 철거하고 이렇게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다. 요게 거기에 있는 2번 지문입니다. 야, 이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내용을요. 다만 만약에 법정 지상을 인정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여기에요. 신축 건물상의 건물의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여기는 특별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원칙은 뭐라고 했어요? 이 신축한 건물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했어요. 이게 원칙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 지상권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으려면 이런 요건이 우리 판례가 요구하고 있어요. 당해 신축 건물의 건물상에 여기에 토지에 있는 토지상의 저당권과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을 이 저당권을 여기에 설정해 주라 이 말이에요. 신축한 건물에 토지에 있는 저당권과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해 준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법정 지상권을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하겠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게 필요해요. 이게 토지상에 있는 저당권과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이 신축 건물상에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그럴 때는 종전의 공동 저당권으로 바뀌죠. 이게요. 그럴 때는 똑같이 인정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거요. 반드시 2번 지문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고 그 양자가 동일한 소유자였다가 그 후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이때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우리 민법에 있는 366조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논입니다. 경매가 토지가 경매되기 전에 말이죠. 자, 3번 지문도 자 보시죠.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존재하고 토지 소유자 갑 건물 소유자 갑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여기에 토지의 저당권 이렇게 설정해 주고 저당권 설정 그 다음에 이 돈을 채무자가 갚지 않으니까 저당권자가 경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경매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 경매가 경락되기 전에 말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한테 건물을 양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현재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저당권이 시행되기 전에 소유자가 병이 건물 소유자되고 토지는 지금 현재 갑이 소유자잖아요. 이렇게 되면 양도 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병이 건물 소유자잖아요. 건물 소유자가 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법정 지상권이 관습사에서 나오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인지 아니면 민법상의 366조 있죠. 여기에 한 법정 지상권인지 이게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요. 이 병이 건물 소유자인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게 될 텐데 지상권자가 관습법에서 나오는 지상권인지 아니면 민법에서 나오는 지상권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저당권 실행하여 소유권 취득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경매되기 전에 말입니다. 이게 먼저 됐다는 거죠. 저당권 설정 1번. 그다음에 건물 매도 2번. 그다음에 경매 시행되어서 여기 정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권, 토지 소유권이죠. 이렇게 토지를 경매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 이런 경우면 토지 소유자는 이제 정이 되고요.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이 돼 있죠. 이렇게요. 정과 병 사이의 법률 관계에서 과연 이 건물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있는데, 이건 있는데요. 이때 관습법에서 나오는 법정 지상권이냐, 민법에서 나오는 법정 지상권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래요. 중요합니다. 민법 366조에 의한 저당권 행사를 하여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것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민법상의 법정 지상권으로 이렇게 인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민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민법상에 있는 366조의 법정 지상권에 이것은 강행법규로 해석합니다. 강행법규니까 미리 뭐 건물 철거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가 돼요. 강행법규로 성질이 아닙니까? 이에 반해서 여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이것은 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하면 유효하고 또 만약에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약속한다면 아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리 약정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석해보면 이것은 이미 법규성을 띠게 됩니다. 성질이요. 그래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죠.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 민법은 판례는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관습법 규정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강행법규에 해당되는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건물 양수인이 취득한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3번.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또 중요해요. 반드시 법정지상권은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토지 소유자와 이 건물 소유자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갑이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이렇게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런 상태일 때만 법정 지상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에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에 있었고, 이랬죠. 이 건물이 지금 건축 중에 있었대요. 이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할 때, 당시에 건축 중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건축 중에 있는 이 정도가 그 건물의 규모나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다. 외관상 밖에서 볼때 말입니다. 이 건축물의 규모와 정도가
어떤 모습으로 갖추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충분한 객관적 상태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외관상 그 건물의 규모를 예상할 수 있는 상태. 외관상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태. 이런 경우에는 건축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판례가 뭐라 그러냐? 바로 건물이 존재한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물을 건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하고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죠. 건축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죠? 왜? 건물이 존재하는 걸로 우리 판례가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후에 저당권이 경매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겠죠?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 여기에는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해석했죠? 이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 이게 바로 4번 지문이네요. 아, 두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이 그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그랬죠. 자, 5번 지문을 또 한번 볼까요? 자, 5번 지문. 이 법정지상권도 반드시 우리 시험에 나오니까 출제되니까요. 여기에 있는 지금 내용을 잘 이해해 두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두세요. 자, 예컨대 지금 여기는 어떤 상태냐면, 자, 토지는 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건물은 갑이 소유자가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법정지상권을 이렇게 취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상권을. 그런데 법정지상권이 여기서는 민법 187조에 의해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죠? 예, 그래서 등기 없는 상태에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 이거 누가요? 갑이 건물 소유자이자 이 토지에 대한, 을 소유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법정지상권 그것도. 그러나 이건 미등기 상태라는 거죠. 미등기 상태. 자, 그런데 이 건물 소유권에 갑이 돈이 필요하니까 여기에다가 을한테, 아, 을이 저 있군요. 병한테 돈을 빌려 쓰고 이 사람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병이 건물 소유권에다가 저당을 설정했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니까 이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죠. 경매. 그래서 여기에 정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건물 소유권을 경락받았습니다. 질문은 뭐냐? 이때 정은 경매를 통해서 건물 소유권을 경락받았을 때 187조에서 등기할 필요 없이 건물 소유권 취득하죠. 자, 이때 여기에 법정지상권, 저기에 있는 갑이 가지고 있었던 저 법정지상권도 정이 취득했는가? 요걸 물어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법정지상권도 등기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정 경락인이 취득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정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자이자 지상권자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저당권 행사에서 경매를 받았을 때는 이 저당권 효력이 건물 소유권만 저당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요게 건물 소유권은 주된 권리가 될 것이고 지상권은 종된 권리다. 그러면 우리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법에서는 당의 부동산에 뿐만 아니라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걸 종물이론이라 그러죠?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저당권에서 종물이론의 유추 적용을 통해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리고 종물에는 저당권 전에, 설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종물이든, 저당권에 설정된 후에 만들어진 종물이든,
전부 다 저당 효력이 여기에도 미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저당권은 종물 이론을 유추종해서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저당권이 시행되어서 경매받는 당사자는 소유권과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함께 취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은 미등기 상태에서도 소유자이자 당의 지상권자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자, 이게 역시 민법 187조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죠. 왜? 경매를 통해서 지상권이라는 부동산 물건 취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물 소유권도 등기 없이 취득하고 법정 지상권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득한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자, 이런 내용이 5번 질문입니다. 5번도 중요한 질문이죠. 판례죠. 자, 그 다음에요. 6번은 간단하게만 봐두세요. 6번은 지상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토지 소유자가 민법 366조 소정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했는데, 뭐, 명의 신탁자죠. 신탁자는 외부적으로 보면 소유자가 아니죠. 대외적으로는 그죠. 대외 관계에서는 소유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탁자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건물 소유자는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건물 소유자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법정 지상권은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요, 반드시 건물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이 건물 소유자는 민법상 소유자를 말하죠. 민법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어야 법정 지상권을 취득해요. 그렇다면 대외적으로 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했으니까 이 사람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자격이 없죠.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자격이 없다 해야겠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6번. 이렇게 결론 지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민법상의 366조의 법정 지상권과 관계돼서 저당권 행사를 하여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에 관한 문제를 6가지 정도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하고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입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우리 민법이요. 판례로서 이제 전해야죠. 민법 판례에서. 법정지상권은 지상권이지만 그 근거가 관습법에 근거하다.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민법 성립은 187조에서 적용되는 것이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요 사유가 민법이나 특별법상에 없다. 이 없는 사유 중에서 우리 판례가 이해관계를 따져서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정리했는데, 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눠보면, 자, 어느 하나를 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중에 달라지는 사유가 어느 하나를 처분하는 거예요. 자, 토지나 건물 중에 어느 하나를 타인에게 처분함으로써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사유가 발생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토지나 건물 중에 하나를
매매했다든가 정렬을 했다든가 대물 변제를 했다든가 강제 집행으로서의 강제 경매가 이루어졌다든가 체납 처분이 됐다든가 체납 처분에 의한 공매가 이루어졌다든가 등등등등 사유입니다. 이런 사유에서 소유자가 달라졌다 라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관세법상의 보존상고죠. 그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예는 대표적인 판례가 뭐냐, 뭐 환지 처분을 했다든가 환지 처분 또는 저당권 행사인 이미 경매를 통해서 달라지게 됐다든가 또는 공유 토지의 그 지분, 공유 지분을 전매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가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이 숙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당되는 사유, 해당되지 않는 사유 이렇게요. 물론 여기에요. 공유 토지의 지분의 전매는 여기 들어가지만 이렇게는 공유 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는 여기에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지분의 전매한 경우하고 공유 토지를 분할한 경우에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죠? 판례가. 이렇게. 자, 이런 내용이 여기에 관세법상 보존지상으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관세법상의 보존지상권은 이 당사자 요 달라지게 되는 사유요.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 사유가 발생할 때 말입니다.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을 했다든가 철거하겠다는 특약 또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등의 법률 행위, 거래 행위를 한 때는 이때는 관세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요. 법정 지상권이 불성립.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면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요. 바로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의 요건 규정의 성격은 당사자 이렇게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별도의 약정하면 그 약정이 유효라는 거잖아요. 유효니까 그 성질의 효과는 뭐냐? 바로 임의적 성격이다. 그래서 임의 규정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이나 특별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함께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무허가 또는 미등기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토지 위에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는 그러한 건물이어야 한다. 또 적법한 건물이어야 한다. 이런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1번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민법적으로 생각해 볼 때 민법적으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민법적으로 이렇게 판단되기만 하면 그 이후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일치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했다. 이때 건물 자체를 철거한다든가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새로 이렇게 체결한다든가 이런 특약을 한 적이 없다면 이 건물 소유자한테 법정 지상권이 이게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건물 소유권이란 것은 만약에 갑이 무허가 건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신축했다라고 하면 무허가 건물이니까 불법 건축물이죠. 그 다음에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미등기 상태죠. 신축했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도 소유권은 신축자가 소유자가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되죠. 이렇게요. 이런 상태일지라도 말입니다. 불법 건축물로서 미등기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당해 건물은 신축한 사람이 민법상으로, 법적으로, 그렇죠? 법상으로는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자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요. 이런 상태에서 토지를 처분했다든가 하면 당연히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에 지상에 있는 건물은 적법 등기가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이것은 요건이 아니란 거예요. 불법 건축물이어도 미등기 상태에 있는 건축물이어도 그래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 1번의 의미입니다. 1번. 자, 그다음 2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그리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된 이후에 증축한 건물에도 그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했죠. 당연히 인정된다는 것이죠. 요건을 갖추시면, 이런 요건을 갖추면 관습법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2번 인정. 그 다음에 구건물 범위 내에서 구건물 범위 내에서 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허용된다.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다. 이렇게 봐야겠죠. 좋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 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임을 예상하면서 건축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상은 이게 자체가 생길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이때는요, 당연히 건물 자체가 철거되는 것이 예상되는 것, 객관적으로, 이게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될 건물이기 때문에 이때는 지상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야죠.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 3번요. 자, 그 다음에 4번. 매매에 대한 토지의 대금 환불 전에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의 신축을 승낙한 것을 지상권 설정의 합의로 볼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봤죠. 이것은 지상권 설정했다고 해줄게 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당해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을 성립할 수 있는지, 이것도 역시 뭐예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4번 준도금만 주고 토지에 건물 지멋대로 지었다 이렇게 할때 매수인이 말이죠, 아직 뭐 계약금 주고 준도금 토지 대금에 대해서 일부만 주놔놓고 건물 지었을 때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이때 그러면 땅을 판 매도인은 건물 지어도 좋다 이런 허가를 했을까요?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법정 지상권 허용한 것은 그걸 허용하겠다는 의도는 없었다. 허용.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의 매수인이 건물 다 지었는데 대금을 안 줘요. 찰필 계속 미뤄요. 그러면 토지 매도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계약을 해제해 버리겠죠? 채무불이행하니까. 그래서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권은 영원히 매수인이 못 취득하게 되겠죠? 그러면 토지는 매도인 소유, 건물은 신축한 자니까 매수인 소유가 되겠지? 이럴 때그 매수인은, 야, 나는 법정지상권 행사할래? 이할수 있는가? 안 되죠. 역시 이때도, 지상권은 인정할 수가 없다. 토지 매매 계약에 해제가 되었을 때, 그죠? 4번.
이렇게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요. 명의신탁된 토지상에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토지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환원된 경우에 수탁자가 관습상의 법정지상을 취득하는지 물어봤네요. 5번. 명의신탁 약정에서 토지 소유권을 명의 수탁자한테 맡겼다는 거죠. 이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명의 수탁자가 그 토지상에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자, 명의 수탁자가 만약에 갑이라 할까볼까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외관상으로 보면, 외관상으로 보면요. 토지 소유자는 갑이요. 건물 소유자도 갑이잖아요. 명의 수탁자가 이래 되죠. 신축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럼 동일한 소유에 있다가, 자, 명의 신탁자가 이렇게요. 신탁자가, 야, 이 약정, 명의신탁 약정 해지한다 라고 해버리면 이게 없어지니까 토지 소유권은 갑이 가지고 있다가 다시 명의 신탁자들한테로 소유권 다시 들어오겠죠, 이렇게? 자, 을에게 돌아왔다. 이럴 때이 건물에 갑의 소유 건물, 신축한 건물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가? 이거 물어본 거죠? 인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갑과 명의 신탁자 을 사이에, 명의 수탁자 갑, 명의 신탁자 을이두 사람 사이에는 당해 토지 소유권도 명의 수탁자가 소유가 아니라 명의 신탁자가 소유자이죠? 이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지상권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내용이 바로 5번 지문이네요. 자, 그다음 6번.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란 거예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중에서 어느 등기가 말이지 처음부터 무효이다. 그렇다면 그 무효임을 밝혀서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다면 이때는 건물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것도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무효인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가 처음부터 불일치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토지 소유자는 갑이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건물은 을 소유자.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동일인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이 요건 갖추지 않았죠. 토지와 건물이요. 여기는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게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한 동일인이어야 돼. 이렇게. 이런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불일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상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야겠죠? 이게 바로 6번입니다. 6번. 자,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그 다음에 7번도요. 7번. 그 7번도 중요한 판례이기도 합니다. 7번. 조금 길지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이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이랬죠. 자, 보면 미등기 건물과 토지 대지를 함께 팔았다 했죠. 이래 되는 거예요. 갑 소유 토지 등기 있네요. 그 위에 있는 갑 소유 건물. 그런데 이거는 미등기 상태로 있어요. 건물. 이것을 함께 을에게 양도했습니다. 대금을 받고 팔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어요. 그러면 을은요, 을이라는 사람은 토지와 건물 양수받았으니까 토지 소유권 등기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했겠죠. 등기 이전 을. 그 다음에 건물은요, 미등기 상태니까 그냥 을이 점유하여 매수인으로 지배하고 사용하는 거죠. 사용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후에 어떤 사유로 토지 소유권 을이 저당을 설정했다든가 해서 경매당했다든가 아니면 대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든가 하는 경우, 자, 이럴 때는 법정지상 설명할 수 있나요? 여기서? 여기는 을이 법정지상권의 문제, 여기서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생기라 그러면 관세법상 법정지상권요. 그러다 그러면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 맞죠? 토지 위에 건물 존재해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같이 해야죠. 을이 소유권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도 반드시 을이 민법상으로 소유자이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야 이런 상태에서 토지 소유권이나 건물 소유권이 요 하나, 둘 중에 어느 하나가 타인에게 이전됨으로써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그때 건물 소유자한테 법정 지상권이라는 지상권 선임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찾아보자. 여기서 이해해보자. 건물 소유권은 그래요. 여기서 양도 거래행위 했잖아. 그죠? 양도 거래행위.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죠. 이렇게. 따라서 을이 소유자 맞습니다. 여기는. 토지는 을이 소유자가 맞다. 그런데 건물은요. 건물도 부동산이니까 건물 양도 매매 계약을 통해서 건물 소유권 가져가는 거였죠. 그죠? 그렇다면 건물 소유권은 뭐 해야 되죠? 등기 전이 있어야만 건물 소유권을 을이 취득합니다. 그런데 등기를 미등기 상태로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했어요. 을이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그렇다면 토지는 을의 소유인데 건물은 아직 민법상 을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인 소유가 아니죠. 동일인 소유가 아니니까 여기서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든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가 없다. 이해됐죠? 건물 토지가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보시죠. 10번 관습상으로 인정된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규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되어야 한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존속기간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지상권에 관한 사용권이라든지 지료를 제대로 안 내면 지상권 소멸 청구한다든지 등등요. 그 다음에요. 지상권자에게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인정할 관습이 없다 하여 원고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 의미는 10번의 의미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되면 이 사람도 역시 뭐예요? 민법상의 그냥 보통 지상권이다. 같다.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 이 사람도요. 지상권자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도 민법에 있는 지상권자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다. 따라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있고 또 만약에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 지위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당해 지상권 소멸 청구해서 바로 건물 철거하고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에는요 대지 소유자의 법정 지상권제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신의칙 했는데 법정 지상권자라고 할지라도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는 것이다. 이게 민법 취지입니다.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민법상의 법정 지상권 관습법상이든 민법상이든 민법상의 법정 지상권이든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든 간에 이 법정 지상권자는 광의의 법정 지상권자요. 광의의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한테 뭘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것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지료 상당의 부당 이득은 토지 소유자가 내놔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알아두셔야겠다.
그다음 12번 한번 볼까요?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대지를 사용 수익함으로 얻은 이익은 당연히 부당이득이다, 그죠? 법정 지상권이 붙어 있는 건물 소유권. 이것을 건물을, 소유권을 양수받았어요. 건물의 양수인요. 이 사람은 건물 소유권을 이전 등기했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죠. 그러나 지상권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 지상권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상권을 함께 양도했기 때문에, 건물 양도했기 때문에 이 법정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합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같이. 그러면 건물 소유권은 건물 소유권 등기에서 이전 등기하면 얘가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지상권을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게 법정 지상권이니까 187조에서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건물 양도인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해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양도했기 때문에 이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미등기 상태니까 지상권 취득은 못 합니다. 그러나 지상권을 취득할 권리자는 됩니다.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지상권을 취득할 권리자는 맞다 이거죠. 그러면 이때 지상권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토지를 공따로 사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이 건물 양수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할 권리자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 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이 취득할 권리자이고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을 취득하게 해서 지상권의 부담을 져야 할 의무자죠. 그래서 의무자와 권리자한테 건물 철거하고 나가 하는 것은 자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죠. 신칙에 반하기 때문에 신칙 반한다. 신의칙상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뭘 행사할 수 있다? 토지를, 자기 토지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방어하라. 이거는 청구할 수 있겠지? 요선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해 두셔야겠습니다. 12번. 그 14번이 바로 이겁니다. 14번이 이 부분입니다. 이 건물,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는 건물 소유권을 양도받은 양수인. 이 양수인은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건물 소유권 취득했으나 지상권 등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권은 못 취득했습니다. 다만 지상권 취득할 권리자는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당해 건물 양수인한테 지상권 네가 없으니 건물 철거해라 이 말은 안 돼요. 신식상 여기는 권리자이고 여기는 부담해야 될 의무자니까 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식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요게 바로 14번의 지문입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 양수인에 대한 건물 철거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가 없다. 이거요. 이렇게 정리를 좀해 두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분묘기지권 있죠. 126페이지. 자, 분묘기지권 보시면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기존의 분묘의 수호 봉사하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그 외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새로운 분묘를 더 합장하는 이런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분묘기지권의 성격은 지상권과 유사하다. 유사의 관습법상 물권이다. 관습법상 물권이다. 이게 우리 판례 태도다, 그죠? 지상권과 유사한 그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자는 타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자의 분묘기지를 점유하는 것은 타주 점유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역권과 전세권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